변호사분들은 자만추가 대체 어떻게 될까? 변호사랑 결혼하고 싶은데 나 자만추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 없는 것 같긴 해요. 아, 있어요. 있다, 있다. 모두의 지인. 안녕하세요. 모두의 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제가 저번에 로이어 프렌즈 사무실에 가서 여러 가지 결혼정보회사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여쭤보고 왔는데 오늘은 변호사님들께서 저희 쪽에 방문해 주셨어요. 일단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이혼 미혼이세요. 아, 저 미혼인데? 괜찮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먼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손병구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지금 8년 됐고요. 형사, 가사 전문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이 로이어 프렌즈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의사 출신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의사 출신 변호사 가끔 있으신데 뭐가 더 좋아요? 왜 마지막으로 변호사 한 대까지 그러세요? 얘들이랑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을 폭파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우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이다. 마치 우리가 잡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는 두 명이서도 괜찮은데. 일단 궁금한 건 두 분은 결혼을 하신 분들이시고 예. 혼자 이혼이신데 이상형이 많이 까다로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 순전하게 내면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태희 좀더 얘기해줘요. 김태희 배우님이 성남 누나로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내면을 보고 있습니다. 행복하시겠죠. 그러면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 좀 더 물어보면 이혼이 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전혀 저희 쪽에는 관련이 없으셔가지고요. 외모가 좋으면 좋겠죠? 근데 뭐 그거야 이제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더 뻔한 얘기니까 그거 말고 일단 저는 종교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김승희 배우님이 성남 누나로 유명하잖아요. 정치 성향 같은 경우도 없거나 아니면 저는 제가 보수적인 편이라 보수적이면 좋겠다. 이거 밝혀도 돼요? 커밍아웃이요? 커밍아웃은 보수적인 사람인데 맞아. 근데 그거 요청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절대로 저는 너무 강력한 다르적이면 곤란해요. 하시는 분들 사실 제가 좋게 말하는 거고 완전히 많아요. 표현하시는 분. 그리고 뭔가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액티브한 분은 저랑 가장 쉽지 않아요. 되게 까다롭네. 외부 활동 되게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동호회 막 다섯 개씩 하고 막 주말마다 어디 가고 뭐 꼭 이래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안 좋겠어요. 나이 차이는? 나이 차이는... 이 고민하는 거 이거 지금 한 10살 얘기하면 이걸 욕 들어볼까봐 지금 말 못하고 연상 가능할까요? 저는 동갑이나 연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 동갑까지 보시는 거면 너무 어린 분만 이제 뭐 그분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구하는 건 너무 타임차니니까 그냥 일반적인 레인지로 따지면 뭐 동갑부터 한 3-4살 연하게 정도 연하는데 제가 들었던 거 너무 차이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혼란이 마시고 근데 이거 싫다, 저거 싫다, 이거 싫다 하는 게 사실 제일 까다롭긴 해요. 내 스타일이 있는데 이것도 다른데, 이것도 다른데 다 끊어내면 한 명 분명 남겨. 너 그분은 갔어요. 그래서 뭐 잠깐만요, 저 지금 뼈리면 순살시키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같아요. 아, 아는 오빠가 많지 않죠? 항상 이제 아는 오빠가 누라의 씨앗이 많이 되잖아요. 아니면 아는 동생 맨날 그걸 싸워가지고 왜 걔랑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얘는 너를 알기 전부터 더 오래된 사이다 친구 예쁜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한가지 소송 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잖아요. 대신 성격만 이런 거 잘 맞으면 배우자 재산 쪽은 특별히 상관없어요. 제가 벌면 되기 때문에 빚은 있으면 안 되나요? 빚은 한 5천 정도까지는 제가 하고 남자 괜찮아? 아니 그건 지금 안 돼. 그럼 좀 약간 늘어났나요? 네, 많이 늘어났죠. 일단 나이 차이를 크게 상관없다고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그렇게 차이가 나면은 말도 좀 안 통할 수도 있고 현실적인 분들 참 많아야 될 텐데 다른 분들은 이상형이랑 다 결혼하셨나요? 예, 예, 저도 내가 빨랐어 나이 차이 몇 살이에요? 제가 5살 혹시 어떤 내용으로? 지금 그냥 회사원 같은 전공직군이랑 결혼한? 아니, 아니, 악기 연주 하거든요. 지금 이제 와이프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같은 직군은 좀 피하고 싶다. 근데 이제 아예 또 예체능은 또 생각을 못 해봤었거든요. 연주회도 가고 이렇게 뭔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와이프를 통해서 경험을 하니까 그런 게 조금 새롭게 다가와서 제 가슴 울린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울리고 있어요. 싸움이 나는 거. 제가 의사분이랑 촬영을 하면서 대체 의사들은 병원에서 만나는 거 말고 소개팅 말고
자만추 어떻게 해요?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몽사 말고는 자만추는 사실 답이 없다. 변호사분들은 자만추가 대체 어떻게 되는가? 변호사랑 결혼하고 싶은데 나 자만추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특별히 업무 맡기는 아 있어요. 있다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보통 이제 서초동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좀 그런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술을 마시게 되면 교대나 서초 쪽에서 많이 마셔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 합석을 하시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생길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입고 있으면 다 이제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놀 게 아니라 여러분 교대 앞이나 서초 쪽으로 가서 이런 술자리는 거기서 해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정상 입고 있으면 웬만하면 법조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본인이 어필하면 사실 싫어요라고 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괜찮은데 여성이 혹시 저거에서 말 걸면 바로 울려. 그러면 의사 포함 변호사분들 뭐 이런 전문직 분을 만나려면 특히 변호사분들 만나고 싶고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확률일까요? 이게 좀 직업하시고 속인 사람이 되게 많지만 인지에 되게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엄정한 이제 검수 시스템을 가진 모수의 지인을 여러분 모두의 지인을 보시면 검증이 확실하게 전문직 분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모두의 지인 이번 시간은 변호사분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과연 자연스럽게 만나는 방법이 있긴 한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나름대로 저는 꿀팁이라고 생각해요. 변호사분 만나고 싶으시면 저거 근처에 가시면 됩니다. 결혼하고 싶다면서 아직도 운명을 믿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려줄게. 지인만 믿고 따라와. AI가 분석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혼도 이제 스마트하게 해야지. 지인을 만나고 결혼 고민 이제 끝. 모두의 지인.